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와, 덥네요. 그쵸? 많이 더워졌어요. 바람이 그래도 좀 간간히 불어주고 있어서 약간 살랑살랑 시원하기도 하네요. 이렇게 파랑새가 이렇게 작은 옷을 입고도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네. 지금 날씨가 더워서 우리 다육이들이 한참 고생할 때죠. 그래도 예쁨을 뿜뿜 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참 힘들게 지금 더위와 싸우고 있는 애가 있어요. 우리 더스티 로즈는 조금 더 목도리를 두른 것 같죠. 여기까지 지금 열심히 목도리를 두르고 있어요. 얼마나 예뻐질지 기대를 하고 있답니다. 요 아이 좀 보세요. 얘는 모건 뷰티죠. 근데 여기 꽃대가 있어야 되는데 꽃대를 잘랐더니요 자구가 두 개가 됐어요. 꽃대가 두 개가 올라오겠죠? 키워보면 알겠죠. 그래서 신기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려요. 이렇게 자구들이 예쁘게 나오기도 하고 리톱스는 그냥 고생하는 게 보이죠? 군데군데 이렇게 비어있어요. 이렇게 키도 멀대까지 큰 애도 있고 예쁘게 자리 잡고 있는 애도 있고요. 이렇게 고생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완전히 색깔을 빼고 프리딩딩하게 예, 이렇게 자라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요 우리 살구미 임금은 제가 베란다에서부터 키우던 애예요. 그래서 너무 예뻐요. 사랑스럽답니다. 이렇게 키는 크지만 로제트 좀 보세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이렇게 정성미인도 있고요. 이렇게 자구를 잘 달고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다 제가 베란다에서 키우던 아이들이에요. 여기 뒤에 수염만 빼고는 거의 다 이게 제가 키우던 아이들 같아요. 사랑스럽습니다. 요거 제스타도요. 요거 하나가 부러졌는데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 다육이들은요. 그냥 건강하게만 이 여름을 건강하게만 무탈하게 지나면 좋을 것 같아요. 릴리시나 변이금 보세요. 이렇게 자구를 달고 뭐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예뻐졌답니다. 너무 예쁘죠? 와, 여긴 뭐게요? 아마빌레가 세상에 네, 누군지 모를 정도로 아주 프리딩딩하게 있지요. 요 아이도 제가 키우던 아이예요. 베란다에서 요 화분에 딱 알맞게 심어졌던 아이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요 아이를 제가 대품으로 좀 키워보고 싶어요. 너무 예쁘죠? 얼굴도요 너무 깨끗하고 예뻐요. 이렇게 요거 쌍얼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너무 예뻐요. 요 처음에는 요 화분에 딱 맞았었거든요. 근데 세상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답니다. 예, 자랑해도 되겠죠? 여기는 또 골든 스테이트 금이 같은 아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얘는 작아지고 얘는 커지고 이렇게 그래도 예쁘죠? 너무 예뻐요. 이렇게 스마일 동산에서도 우리 스마일 수제 화분으로 예쁘게 뿜뿜 하고 있어요. 저기 립스틱 보이시죠? 이렇게 예뻐요. 너무 예뻐졌죠. 너무너무 예뻐지고 정말 그늘 아래서 시원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아, 샴페인. 이거 제가 여기 오픈하기 전에 영상에 한번 찍었던 아이죠. 샴페인. 이 화분의 샴페인.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예, 샴페인. 이 아이는 좀 TM. 좀 많이 컸죠. TM이 진짜 안 커요. 진짜 얘가 잘하는 건가 할 정도로 잘하지 않는데 정말 예뻐졌어요. 그쵸? 아, 예쁘다. 너무 예쁘죠? 라쁜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이렇게 제 다육이, 예쁜 다육이를 보여드렸어요. 오늘 농장 나들이를 하고서는 이렇게 지금 바닥에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답니다. 레티지아 철하죠. 너무 예쁘죠. 색상 보세요. 얘가 이제 키가 커야 되잖아요. 지금은 바닥에 거의 있지만 얘가 금방 키가 커질 거예요. 너무 예쁘죠. 색상이 너무 반할 수밖에 없는 색상이에요. 이렇게 레티지아는 여름에 강하죠. 여름에 예쁜 색깔로 정말 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예쁘죠. 요아 이름은 레티지아 철하예요.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와, 이거 한 박스 갖고 오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예쁘고 제가 갖고 싶었던 아이를 제가 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답니다. 예쁘죠? 너무 예뻐요. 네티지아 철아예요. 그리고 여기 올라와 보시면 샬롯입니다. 샬롯.
저는 처음에 샴페인인 줄 알고 집에 샴페인 있는데 했더니 샬롯이었어요. 샬롯. 요 아이들은 제가 다 군생으로 골라가지고 왔어요. 군생으로 예뻐지는 아이들. 샴페인보다 샬몬보다 색깔이 더 예쁘죠. 더 핑크핑크하고 더 묵으면 더 붉은색으로 빛난답니다. 꼭지점 찍고 있고요. 각이 져서 샴페인하고 같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 이름은 샬롯입니다. 이렇게 각이 져 있어서 참 샴페인도 그렇지만 샬롯도 정말 예뻐요. 이렇게 자고 네, 군생으로만 가지고 왔어요. 이 아이는 이제 연화바이솔이죠. 연화바이솔. 바이솔 중에서 진짜 많이 이쁘기로 네, 유명한 아이죠. 월동도 가능하고요. 그냥 정원에 마당에 심어놓으면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부럭부럭 잘 자랍니다. 얘는 처음에 농장에서 갖고 와가지고 제가 물을 좀 빼고 있어요. 네, 이렇게 밥도 많고요. 연화바이솔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죠. 번지기도 잘 번지고요. 예쁘기도 하고요. 바이솔, 연화바이솔. 이거 보세요. 밥이 한가득이에요, 한가득. 요즘 이제 바이솔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연화바이솔 많이 찾으셨어요. 연화바이솔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네? 제가 원하는 물건을 갖고 오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답니다. 너무 예쁘죠? 네, 이 아이는 이제 연화바이솔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옷에 기린초가 조금 남아있어요. 이렇게. 옷에 기린초도 바이솔이죠. 그래서 많이 번지기도 하고요. 겨울에, 봄에 새로운 잎이 나올 때는 더 멋집니다. 바이솔들이. 생명력이 그렇게 강해요. 이렇게. 요 아이는 또 입장이 더 작아졌죠. 예. 아주 귀요미 왔습니다. 요 아이 이름이 뭘까요? 많이 아시죠? 일렉트라예요, 일렉트라. 이렇게 애기 일렉트라가 있어갖고 또 오이만큼 들고 왔답니다. 예쁘죠? 아유, 이거 키우면, 그죠? 이거 흙가리에서 좀 큰 화분에 심어 놓으면 금방 클 거예요. 아, 예쁘다. 이런 애기가 인제서 왔어요. 예쁘죠? 귀엽죠? 사랑스럽죠? 아, 색깔도 너무 예쁘게 잘 들었어요. 그죠? 요즘 이렇게 여름인데도, 그죠? 이렇게, 빨간 아이들은 이렇게 여름에도요, 이렇게 빨간색 유지를 하고 있답니다. 와,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크게 키워보고 싶네요. 그죠? 이 아이는 일렉트라이고요. 지금 아침에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선반이 못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정리를 해서 올려놓을 거예요. 요건 이제 피치스 앤 크림. 아주 프리딩딩 하지만 라인은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라인은 이렇게 그려주고 있답니다. 피치스 앤 크림 군생이에요. 그죠? 군생. 요 아이도 이제 여름 지나면 여름에 건강이 잘 지나면 가을 되면 얘도 진짜 예쁜 색으로 예,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요 아이는 피치스 앤 크림이에요. 여름에는요 모든 다육이들이 그 겉잎장은 약간 지저분해요. 상처가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약간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살짝 돌아보겠습니다. 얘도 지금 올려야 되는데 선반은 못 올리고 있어요. 마디바가 작은 게 있어서 좀 몇 개 들고 왔습니다. 얘가요, 얘가 프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작은 애가 또 작은 애가 이렇게 프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무 예쁘죠? 작아도 예뻐요. 이 마디바는요 제가 키워보니까 빗물을 한 두 번 정도만 맞추면 두 번 정도 맞추니까요 금방 키가 커요. 금방 입장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빗물이 진짜 보약은 보약이다 제가 그랬어요. 정말 예쁘죠. 이렇게 마디바고요. 이거는 사이즈가 작은 거고 요 아이는요 홍자의 홍자 우리 홍자 있죠. 홍자 노래 부르는 홍자도 있고 동생 회사 같이 다니던 동생 이름도 홍자예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선물도 좀 하나 할까 해서 이렇게 들고 왔답니다. 그리고요 여기 선인장이요 보세요. 너무 예쁘죠. 선인장이 얘는 가시가 아니랍니다. 찔리는 가시가 아니에요. 되게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선인장이지만 꽃도 예쁘고요. 요거는 또 하얀 솜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하얀 솜 같은 게 묻어 있고 이렇게 꽃이
완전히 핑크, 진한 핑크색으로 꽃이 활짝 피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꽃들은요, 낮에 활짝 폈다가 오후 시간 되면 꽃이 오므려들죠. 네. 오므려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게 다 꽃망울입니다. 너무 예쁘겠죠? 근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툴루카. 툴루카예요. 그리고, 아, 이쪽으로 가야겠다. 흑령이죠, 에그린원. 얘가 그 자구 잘 달기로 유명한 아죠. 에그린원, 얘가 진짜 자구를 겁나게 잘 달아요. 그래서 이거 외두 하나가 있어도, 외두 하나만 있어도 금방 몇 개월 지나면, 예, 뭐 자구 하나 두 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 이제 우리 다육이들을 자구를 좀 더 내고 싶다, 더 잘 키우고 싶다면 상토 성분을 조금 더 넣는다든가, 네, 분변토를 좀 더 섞어서 심으시면 금방 또 자구도 잘 달고요, 건강해져요. 그렇지만 여름에는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네, 여름에는 그냥 물빠짐 좋게 해서 키우시는데, 가을 돼서 분갈을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자구를 내고 싶다 하면 분변토를 좀 섞어 주시고 상토 성분을 좀 더 주시면 애들이, 네, 자구도 잘 달고 예뻐져요. 네, 수미미티가 이렇게 뒷마당에서 노숙을 하고 있어요. 네, 키도 좀 키워야 되고, 또 내일부터 비 예보가 있어서 비 좀 맞추려고 꺼내놨거든요. 꽃이 굉장히 이뻐요, 그죠? 얘는 아직은 지금 이거는 오므리고 있는 상태예요. 꽃이 활짝 피진 않았거든요. 와, 이것이 이제 꽃이 피고 키가 약간 크고 꽃이 피면 정말 멋져요. 그 수미미티는 이제 거의 이게 막바지 마지막이랍니다. 이쁘죠? 꽃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게 꽃망울이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니 꽃이 활짝 핀다고 하면 굉장히 이쁘겠죠. 이 아이는 수미미티고요. 마디바가 이거 보세요. 이렇게 엄청 얼굴이 예뻐지고 커졌어요. 이 아이가 이제 여기서 지난주에 오는 비를 한번 맞췄거든요. 그랬더니 얼굴이 이렇게 예뻐졌어요. 이거 보시면 프릴이 예쁘게 생기고 있죠, 가운데. 이렇게 마디바는 프릴이 이렇게 생겨야 예뻐요. 그 물도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죠.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유토피아라고 있어요. 유토피아. 유토피아라고 있는데 창은 아닌 것 같아요. 예쁘죠. 요 아이도 이제 지난번에 갖고 와가지고 좀 많이 물이 고파해가지고요, 비를 한번 맞췄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예뻐 예뻐졌어요. 그쵸? 요 아이가 이제 더 달궈지면 아마도 여기서 노숙을 좀 하게 되면 더 색깔이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 저녁 노을에 아주 더 예뻐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저녁 노을에 보면 이 다육이들이 더 예쁘답니다. 예쁘다. 요 아이는 유토피아고, 요 파츄라와가 거의 야생화죠. 야생화라고 하거든요. 요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 꽃망울이, 꽃이에요, 꽃. 이 파츄라와는 꽃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예요. 그래서 여기는, 네, 미니 고사옹. 예쁘죠. 요 색깔이 약간 어두운 색, 보라, 약간 짙은 보라색, 예, 그런 색깔이에요. 이렇게 미니 고사옹이 멋있습니다. 예쁘죠? 예뻐요. 이거는 외두도 예쁘고요, 뭐 쌍두도 예쁘고, 이 아이는 그냥 키우셔서 달달달달 굳히면 정말 찐 보라색으로, 예, 그렇게 약간 붉은 색기도 있어요. 그렇게 예쁘게 크겠죠. 예쁘다, 그쵸? 여기 요런 애가 또 하나 있네. 보자. 철화는 아닌데 철화처럼 꼭 그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분생도 있고 외두도 있어요. 펜댄스예요. 펜댄스. 펜댄스. 요렇게 생겼답니다. 대품이죠. 대품이에요. 대품. 요렇게 커요. 진짜 예쁘죠? 펜댄스는 늘어짐이 멋있는 아이죠. 이렇게 하얀 백분을 바르고 있고요. 요 아이가 기본적으로 물은 참 좋아해요. 꽃도 예쁘죠? 이렇게 물은 참 좋아하는데, 좀 나는 댕글댕글하게 달군 아이를 좋다 그러면 물을 덜 주셔도 돼요. 그렇지만 얘는 물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상면에서 물을 주는 것보다 조명관수를 해주는 게 더 효과가 있죠. 지금 분들이 너무 이렇게 보이시나요? 하얗게 묻어나요. 너무 건강하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향기도 납니다. 꽃대가, 진짜 많네요. 이렇게 두 개, 세 개. 꽃대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꽃이 예쁘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지만 그래도 얘는 물을 한두 번만, 한 번만 주고 키워도요. 요 미운 얼굴 싹 사라져요. 진짜 이뻐집니다. 이렇게 하나 더 꺼내볼까요? 이게 한 박스를 가져오다 보니 보이시나요? 뿌리? 뿌리가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땡글땡글해져요. 보세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댕글댕글해집니다. 물을 좀 많이 먹으면 얘가 좀 늘어지죠. 좀 길쭉해지는데 물을 좀 덜 먹고 땡글땡글하게 묵으면요 정말 이뻐요. 이렇게 진짜 알사탕처럼 돼요. 이것도요 꽃대가 진짜 많거든요. 와 너무 예쁘다. 저 펜댄스나 진주목걸이 같은 경우 이렇게 늘어지는 아이 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롱분에 심어서 쭉쭉 늘어지게. 요 아이들은 자기네가 수영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쭉쭉 늘어지게 키우시면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요 아이보다 이게 좀 더 묵은 아이예요. 보시면 요 아이가 더 무겁고 요 아이는 조금 물을 좀 많이 받아 먹은 아이예요. 이렇게 차이가 난답니다. 네, 예쁘죠? 이렇게 예뻐요. 펜댄스 정말 예쁜 아이랍니다. 향기도 나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고요. 내일 수요일이죠. 내일 밤 8시부터는 스마일의 실방이 있는 날이에요. 많이 많이 참석하셔서요. 참여해 주시면 정말 재밌는 즐거운 실방이 될 거예요. 그럼 내일 밤에 뵙겠습니다.